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 30수, 24장, 22장에서 24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디테일한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 여러분은 표제어로 어떤 주제가 떠오르시나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음식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탐, 너무 먹방을 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스승은 제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는 존귀한 사람, 왕실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속을 보이지 않고 또 리더십의 지혜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섬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속성이 있거든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조심해서 먹으라.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이가 어떤 이인지를 잘 생각해봐라. 식사자리에서 자기의 속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이 뇌물일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그가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재물은 자기 날개를 가지고 스스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재물은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이 헬륨 가스인가요? 가스를 넣은 풍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날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도 곁에 두어두지만 결국은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하고 또 관리하는 거죠. 물질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물질은 자식도 아니고 곁에 있으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게 둬야 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죠. 특히 식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됩니다.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좋은 음식, 식탐에 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팔도진미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 어디에 가든지 맛있는 음식을 또 탐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존재를 확인하고 또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문화의 발전에는 식문화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존귀한 제자에게 음식과 함께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라 또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 모든 부정부패, 굽은 생각, 또 잘못된 관계와 리더십, 또 그릇된 정사는 이 군주와 또 리더들에게 해가 되고 또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먹지만 토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음식 때문에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라.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은 경계석이죠. 고아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과부들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홀로된 이들의 어렵고 또 딱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그들이 빚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밭과 땅의 경계를 옮겨놓아서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교훈들이 잠언에는 끼어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권법은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천민자본주의처럼 물질에서 우위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우길 수 있는 이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의 갑질이는 권리가 아니라 죄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끝없이 몰아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체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3절, 14절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날에는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죠.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훈계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게 때리는 것을 말하죠. 그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설교했던 김효섭 목사님은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잘못하면 혁띠로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벌써 김정한 목사님이 키가 작으신 분이잖아요. 네, 혁띠로 손이 간다고. 네, 혁띠를 풀러가지고 잡아서. 김효수 목사님이 그러나 죽지 않았죠. 네, 좋은 부자가 아니고요. 그 김정한 목사님의 부인은 미국 분이죠. 사모님은 미국 분이고 트루디 여사죠. 너무 멋진 분이고 아직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직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아직도 건강이 너무나 좋으시죠. 목소리도 여의도 광장에 1973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통역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똑같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50년이 됐죠. 거의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목소리가 청청하고 기억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김효섭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어릴 때는 정말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리도 금발이었고 미국 사람 같았을 거거든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머리도 좀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 학교를 보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아마 한국 학교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뻥커라고 놀림도 받고 이렇게 놀림 받으면서 한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글 학교를 한국 학교를 보내고 외국인 학교를 보내지 않았는데 집에서 대화는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금도 영어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저하고 한국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김정한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말끝마다 yes sir, yes sir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듣기에 좋았습니다. 듣기에 좋았고 아버지가 보스이기도 하고 또 리더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많은 기억들 그렇게 혁띠를 풀어서 매를 맞을 만큼 엄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야기 함께 여행 중에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호텔방에 같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 엎어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훈계하는 부모 물론 그 도가 지나치면 되지 않겠고 또 분노를 품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나 분명한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오늘날의 체벌은 삼가야 되겠지만 자녀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면 자녀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스승은 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즐겁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정욕과 욕망이 들어있다면 마음이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다면 예, 마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또 스승의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식탐을 하지 않고 또 날개가 달린 독수리 같은 재물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목이 많이 좀 붓고 약간 몸살 기운도 나고 전형적인 코로나 증세 같은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또 금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미신 같은 것은요, 저녁에 제자 훈련 하고 나면 항상 할 때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았을 때 제자 훈련 하고 나면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건 실질적입니다. 거의 매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시간을 기다렸어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교반도 여자 직장반인데 12시 한 10분쯤 끝난 것 같아요. 12시 끝났죠. 그랬더니 또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10여 분 줄을 서가지고 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몸이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졌고 어제도 금요일도 역시 그러했는데 역시 또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복음 DNA 중에서 제일 엑기스 말씀을 나누겠거든요. 이번 주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의 승리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읽었어요. 빼놓지 않고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우리 안에 죄나 병이나 바이러스나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박테리아나 균이 죽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여러분. 열받으면 부분적으로 올라가지만 열받고 열제 보세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지. 기분이 상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항력도 커지고 이기는 힘이 승리하는 힘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의사들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심신 상관성입니다. 몸과 마음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 순조롭게 담기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세상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마음이 떠다니면 가슴이 식어지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해야 되고 소산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이리저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와서 나 위로해달라고 얘기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과 사람의 섬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들이 오늘 기도하러 많이 나왔는데 기도 많이 하자. 기도가 살 길이다. 복음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제자반은 숙제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 DNA를 쭉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읽으면 잘 들어올 거예요. 제가 어제 컨디션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남자반하고는 일부러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제가 다시 기억에 떠올려서 리뷰를 한번 쭉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 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여러분도 많이 묵상하세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저는 그걸 다 외우다시피 할 수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요한 기관들이 살아나고 세포들이 살아나고 적혈구, 백혈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들이 빛을 발할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과 통찰력과 분별력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힘을 잃고 병자처럼 면역력이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흐물흐물 풀어지고 단 것이나 아니면 단박약에나 의존하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제에 의존하는 그런 생명력을 갖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용사답게 일어서서 창조적인 생각과 영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